lost in your eyes under your spell. Oh, it's like we've always known it. Even though it's new, I can already tell. Oh, that this feeling is taking over. Can we take our time? I wanna savor every thought on my mind of you and I getting together.난 붙으라고 그래. 잘 지내고 있었지? 너도 잘 지냈니? 반갑습니다. 보스TV의 보스입니다. 네. 아, 오늘 일요일이고요. 전라도에 왔습니다. 전라도 방장산, 호남의 선자령인 방장산에 눈이 좀 많이 내렸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눈이 많이 있죠? 어제는 제가 고군산도 선유도에 있었는데 거기가 눈이 더 많이 왔어요. 거기는 아침에 제가 나올 때 기준 한 40cm? 근데 오후에도 계속 내리고 있었으니까 한 5-60cm는 온 것 같아. 여기는 한 25cm 내외로 내린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억새봉으로 가고 있고요. 들머리는 휴양림, 방장산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억새봉에 어제 토요일에 아주 많은 분들이 다녀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다 빠지고 좀 한가한 일요일 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눈이 좀 왔고 지금은 하늘이 매우 매우 맑습니다. 맑은 하늘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와. 오늘 날씨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여기는 약간 그늘진 곳이라 눈이 그대로 나무에 쌓여 있어요. 물론 등산로에도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쌓여 있고요. 등산객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뭐 아이디는 없이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등산로를 어느 정도 올라와서 임도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임도길에 이렇게, 와, 엄청나, 엄청나. 나무가 상하지 않게 툭툭툭 털어주세요. 왜냐? 무겁지. 나무들도 무거워. 오, 살아나.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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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작년에도 못 봤을 걸나? 대박. 대박. 여기 능선 타고 올라가면 저기가 방장산. 방장산입니다. 와, 멋지다.
물이 엄청 쌓여있진 않네. 한강산 억새봉에 도착했습니다. 백패킹 하신 분들 몇 분이 오시긴 오셨네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카메라 좀 후연해. 어서 쉬어. 저기 한번 철수. 어서 쉬어. 텐트가 다 얼어버렸어. 그래도 리스트는 아니야. 그렇지. 바람이 덜 불어. 그래도 인어는 괜찮아. 인어는 뽀송뽀송. 응. 깔끔해. 자, 오늘 영하 한 8도 정도, 지금 이곳에 기온이 영하 8도 정도 되고요. 밤새 저는 이쪽 패더다운 550g 침낭에서 잤는데 확실히 필파가 없어 얘는. 그지? 근데 우무복 입고 핫팩 두 개 터뜨리고 잘 잤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까치리님이 주무신. 야, 필파 대단하다. 진짜 빵빵하다. 버서라이트인데요. 우무복을 안 입고 핫팩은 두 개 터뜨렸죠? 네. 네. 그렇게 잘 주무셨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역시 갑옷질을 한다. 대단하네. 필파워 대마왕. 얘는 뭐니 이거. 왜 이렇게 없어 보이니? 후질그라니 이거. 너 이씨 진짜 이씨. 어찌됐든. 그리고 매트는 저는 니모 익스트림에서 잤고요. 일단 소리가 너무 안 나서 좋고. 요거는 서머레스트. 근데 어제 별로 소리 안 났어? 응. 바람을 좀 내가 좀 많이 빵빵하게 넣었거든. 바람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부석 소리가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해 떴어. 응. 볼까? 짜잔. 우후. 저쪽에 지금 일출. 해가 떴습니다. 아, 어제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어제 밤 9시에 철수를 했어요. 장비가 무조건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저 앞에 또 한 팀이 왔잖아. 그럼 그분은 한 10시쯤에 온 거네, 밤에. 야등에서. 대박.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하고 철수를 하도록 합시다. 자, 철수합니다. 여기 두 분 계신 분들 철수했고요. 저희 철수하고요.
두 분 아직 계시고. 자, 저희는 다시 방장산 자연명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뭐지? 아, 저런데 쓰레기가. 누가 만두 케이스 같은데? 케이스. 뭐 산에서 모든 쓰레기를 가져가긴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챙겨가고요. 길이 이렇게 가니 어떻게 휴양림 내부의 도로가 이럴 수가 있지?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거다. 어제도 휴양림에 예약을 하신 손님들이 차량 진입이 안 되니까 걸어서 좀 밑에다 주차를 하고 걸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짐을 들고 음식을 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심각하네 진짜. 이 정도면은 매우 매우 심각하네. 에? 아니 제살 차량도 어제 보니까 있던데 연락하신 좀 뿌려가지고 좀 차량이나 사람들은 좀 안전하게 이동하실 때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됩니다. 제살하고 있어요 이제. 아니 무슨 학생들 알바 썼나? 아니 저쪽은 차도 잘 안 댕기는 길인데 왜 저기를 알바하지? 자자자. 아 이거 꽁꽁 얼은 거 저거 뭐 저거 눈치는 걸 한다고 해서 저게 녹나? 하여간에 뭐 하고는 있긴 하네요. 제설.